그룹이 2015년 점자 달력 5만 부를 제작해 시각장애인 기관을 비롯한 복지시설과 학교, 도서관 등의 단체와 그리고 개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합니다. 지난 2000년 당시 도움을 호소하는 시각장애인의 사연을 접한 김승현 회장이 시각장애인분들도 새해를 맞는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발의로 5,000부를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는데요. 올해로 15년째를 맞으며 함께 멀리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나영 기자입니다. 그룹 인치권봉사단이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한국점자도서관을 찾았습니다. 2015년 내년 점자 달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룹의 사랑의 점자 달력은 지난 2000년 첫해 5,000부를 제작해 배포했으나 전국 시각장애인과 관련 단체의 호응이 커져 10주년이 되던 2009년부터는 5만 부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방법적으로도 전문가의 검수와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절기와 기념일, 음력까지 표기하는 등 좀 더 쉽고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한 사랑의 점자 달력은 현재 누적 제작 부수 총 51만 5천 부를 기록하며 국내 민관을 통틀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 그리고 수천 명의 개인들이 점자 달력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점자 달력은 일반인들에게도 배포돼 시각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사용할 수 있기에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해가 지고 뜨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달력은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게 하는 도구이자 힘이 되고 있습니다. HBC 뉴스 김나영입니다.